12월 들어 메시아 공연이랄지 성탄 관련 공연이 눈에 띕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도 성탄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예수 탄생의 순간을 그린 영화 위대한 탄생, 박영명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몸도 마음도 분주한 12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크리스마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던 한 작가에게 우연하게 찾아온 궁금증이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영화 위대한 탄생이 오는 14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위대한 탄생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작가 마이클 리치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 역사를 바탕으로 찾아내 영화 시나리오로 작업하면서 탄생한 영화인데요. 수많은 역사가들, 이론가들, 유대 복음서가들, 가톨릭 성서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The prophecy will end tonight, Father. The sons of Bethlehem shall be no more. A child. For the lowest of men to the highest of kings. 기원이 시작될 무렵 헤롯 왕의 가혹한 독재 정치는 점점 그 힘을 더해가고 핍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유대인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한편 가난한 마리아의 아버지는 마리아를 목수 청년 요셉과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You know Joseph. You will be his wife. 아직 16세 불과한 어린 마리아에게는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 칭하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How can this be? Since I've been with no man.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from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the holy offspring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그렇게 예수 탄생의 예언을 접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위대한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겨우 16과 20살의 나이인 마리아와 요셉의 기적 같은 잉태를 통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두 인물의 관점에서 그려냈습니다. 특히 메가폰을 잡은 캐서린 하드웍 감독은 세계 각국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리아와 요셉이란 인물의 복잡 단안한 일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되었던 케이샤 캐슬 휴즈가 마리아 역을, 오스카 아이삭이 요셉 역을 맡으며 영화의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탄생은 역사적인 성지 나사렛을 거쳐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은 물론 베들레헴의 마을을 8000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는 동굴집들 옆으로 건설해 고대 1세기 스타일의 집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12월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돼서 더 흥미로운데요.
직접 취재한 박영민 아나운서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가족들과 혹은 교회 안에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의 경우는요. 전 세계 교회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서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분도요. 이 영화 속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분입니다.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의 신현식 감독님인데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신현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청을 방송에는 처음이시죠? 네, 네. 네, 저희 그러면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7절을 만든 신현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신현식 감독님 하면 뭐 누구지 하는 또 시청자분들도 혹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 동주, 뭐 괴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 하고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감독님이 또 작품 활동을 하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10회 때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좋은 배우라는 작품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15년? 15년. 네, 장편 영화를 만든 지 네. 15년 됐고 네. 가장 그 관객분들이 많이 알 만한 건 제가 이제 연출한 작품은 아니고 네. 제작하고 시나리오만 쓴 동주라는 작품이 네. 작년에 많이 알려졌죠. 네.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들은 이제 일반 상업 영화들이 아니어서 일반 관객분들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뭐 영화제를 통해서는 매번 소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개인적인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20살 때부터 이제 충무로에서 연출부 활동도 하고 시나리오 작가 교육도 받고 네. 네. 그런 세월을 한 10년 보내다가 네. 그 좋은 배우라는 작품을 제가 30살에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 네. 장편 영화 감독으로 꾸준히 사실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알게 모르게 또 장편 영화로 또 단편으로 또 다양한 영화들로 저희를 만나고 계셨군요. 이번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좀 주목할 만한 영화를 또 제작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장이라는 그런 37절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드셨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이고요. 아. 교회 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10년 했어요. 네. 중학생들 데리고 연극을 교회에서도 꾸준히 했고 네. 굉장히 낯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직업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기독교 영화를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사실 네. 제가 만든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전에도. 근데 조금 더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네. 말씀을 사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생각해서 로마서 중에서도 네. 로마서 8장도 그 안에서 네. 원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의 네.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으로 네. 하려다가 톰 라이트라는 작가가 쓴 네.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가 네. 제목을 로마 8장 37절로 정했습니다. 네. 죄의 문제를 다뤄야지만 우리가 순서상 어떤 네. 기독교적 가치, 다른 가치에 대한 네. 주제나 담론을 또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네. 취재를 하고 공부를 했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죄 문제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지금의 또 반응은 어떤지 또 이렇게 영화를 완성한 이후에 감독님의 소감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하나예요. 그 영화를 봤을 때 크리스천이나 넌크리스천이나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는 생각 못 하게끔 하고 싶은 게 네. 목적이었어요.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적 다양한 가치들, 공의, 정의, 은혜, 사랑, 화평, 그 어떤 가치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인식, 그게 회개거든요.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없으면 그 모든 기독교적 가치가 특권이 돼요. 은혜도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무거워요.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네. 한국 교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서 평신들 중에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네. 만들고 난 이후의 리액션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들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드실 영화들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좀 더 깊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할 영화 좀 다를 거예요. 앞으로 할 영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독한 오락 영화를 로마서 8장 37절을 하셨으니까 지독한 또 영화를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를 한번 이제 네. 대차게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지독한 상업 영화를 아니 지금 작업 중에 계신 영화가 작품이 있으세요? 네네 이제 네. 곧 들어갈게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그건 또 저희가 재미있는 마음으로 네네 네. 즐기는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보면 되겠죠. 네. 참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화 이야기를 들으려고 또 감동을 모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기독교 영화니까요. 네 돌아보게 되는 또 깊은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고 좀 뭐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는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런 점을 또 감안해서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또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신앙의 어떤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영화 더 잘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화는 저희가 또 가볍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제작하시면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 참 평생 과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무겁고 좀 힘들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영화는 좀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영화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영화 저도 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유만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영화관 필름포럼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기독영화 4편을 상영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 상영전은 성탄절 당일인 2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영화인 루터부터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로마서 8장 37절, 캄보디아 빈민촌의 학교를 세운 임만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I am Hope-Man,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만날 수 있는 내게 남은 사랑을까지 총 4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더 크리스마스도 개봉합니다. 작지만 용감한 당나귀 보가 방앗간을 박차고 나와 개구쟁이 비둘기 데이브, 귀여운 양, 루스 등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키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가족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기 예수 탄생을 유쾌하게 조명해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유명 할리우드 스타인 스티븐 연과 머라이어 캐리, 오프라 윈프리 등이 제작에 힘을 더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6년간 늘 새로운 시도로 크리스마스 공연 문화를 선도해온 송정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가 2017년에도 찾아옵니다. 올해는 대학로에 위치한 기독 뮤지컬 전용관 작은 극장 광야에서 10일간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한 편의 뮤지컬로 담아 극중 극 형태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뮤지컬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러브의 주제곡인 여호와 이레는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CM 포크 듀오 좋은 씨앗도 크리스마스 드라마 콘서트를 펼칩니다. 90년대 기독교 대중음악계에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서정적인 포크 음악을 선보이며 사랑을 받았던 좋은 씨앗은 지난 1999년 재충전을 위해 각자의 사역을 걸은 바 있는데요. 지난해 16년 만에 다시 뭉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성탄절 시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공연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